앞에 0이 뭐 공이 30개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HA 요리 코드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상당한 어떤 난이도가 있죠. 땀을 흘려야 되죠. 사람이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칩이 땀을 흘려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또한 너무 쉬워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쉽게 되면은 사기나 위 변조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깨지게 되고, 너무 어려워 버리면은 이거 코인을 이 장부를 갱신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 내는데 1년씩 걸린다. 그러면 새로운 장부를 업데이트 하는데 1년 걸린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장부로서의 그런 의미가 실시간성에서 너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분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부를 어떤 공표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닝에 성공한 사람이 등장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두고 있고,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몇초 단위로 줄인 것도 있고 또몇 분, 2, 3분, 어쨌거나 비트코인보다는 되게 다 짧습니다,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거죠. 결정하는 메커니즘,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도 되게 다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스스로 동작하는 시스템이죠. 스스로 동작하는데 어떻게 그 난이도를 결정하느냐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무빙 에버리지 메서드입니다. 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A, B, C, D, E 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실제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수천만 명 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5명만 비트코인을 다루고 있다. A, B, C, D, E 이 5명에게 동시에 문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자, 거래가 1,000건, 100건이 뭐 10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드네요. 10건의 거래가 새로 발생했으니까 장부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A, B, C, D, E에게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B가 장부를 딱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것이 시간이, 그러니까 숙제를 내고 난 뒤에 B라고 하는 당선자가 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11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10건의 사건, 그게 있습니다. 또다시 10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그에 해당하는 장부를 또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문제를 또 던져준 겁니다. 던져줬는데 이번에는 또 얘들이 경쟁을 열심히 해서 그 중에서 C가 성공을 했습니다. C가 성공했는데 12가 나왔다는 거죠. 12분 걸렸다는 거죠. C가 등장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문제를 풀기까지. 그 다음에 또 10건의 걸 냈습니다. 냈을 때 얘가 이번에는 D가 성공을 했습니다. D는 성공했는데 13분이 걸렸어요. D가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죠. 여기서는 A, C, D, E는 꽝. 그 다음번에는 A, B, D, E가 꽝. 나머지는 또 나머지가 꽝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이제 SHA 코드, 만들어내야 될 SHA 코드에서 공이 앞에 요리 코드입니다. 요리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비트의 수가, 요구되는 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30개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딱 내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첫 번째 비트부터 30번째 비트까지는 다 0이어야 된다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12가 되죠. 12가 되면은 여기서 이걸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낮추느냐니까, 난이도라 공을 30개를 낼게 아니라 15개만 맞추면 된다. 맨 앞에.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이제 또 경쟁을 또 했을 때, 이번에는 A가 성공을 했습니다. A가 성공을 했는데 A가 뭐 8분이 걸리더라. 또다시 했더니 그 다음번에 10개에 대해서는 또 B가 한 번도 성공 못한 E가 한 거라죠. E가 9분이 걸렸다. 그렇죠? 그럼 8분, 13분, 9분을 평균 내렸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거의 11분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또다시 여기서 1층 시점에서 이번에는 13개를 만들어내라. 좀더 난이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뒤에 세 번이면 세 번. 그죠? 그럼 여기 기준에서는 요것과 요것과 요것 세 번. 여기 기준에서는 요것과 요것과 요것의 세 번의 평균을 내서 그것이 우리 원래 목적한 게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는 거죠. 10분이라고 하는 목표에 얼마나
근사한지, 유사한지, 근접한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게끔 구성을 하면은 항상 1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족하는 그러한 장부가 구성되게 됩니다.